저건 무슨 느낌일까? 나도 가지고 싶다. 띵, 뭐해? 집사, 마침 잘 왔어. 야, 이거 만들어주라. 종이 스킷이네. 그래, 이거 내가 만들어줄게, 푸딩아. 진짜지?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푸딩이가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게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들어볼 것은 바로 고양이 산책 버전 종이 스키시입니다. 기다리고 있을 푸딩이를 위해 바로 만들어볼게요. Let's get it! 스키시를 만들기 위해 도안을 제작 중입니다. 어? 많이 되는 소리를 해! 제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좋아, 이거면 되겠어. 스킷이 도안, 코팅 필름, 찍찍이 스티커, 박스 테이프, 커터 칼, 스카치 테이프, 가위, 방울솜, 봉이를 인쇄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스킷이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에 해야 할 작업은 도안 겉면을 코팅 필름으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도안들은 미리 코팅을 해도 괜찮지만 화면에 보이는 도안은 가위질을 먼저 한 후에 코팅질을 붙일 거라서 지금 코팅질을 붙이면 후반 작업이 힘들다는 점 잊지 마세요. 코팅한 도안들을 테두리에 맞게 잘라주시면 되는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해당 도안은 코팅 전 이렇게 낱개로 먼저 잘라주세요. 기포야, 사라져라. 아, 푸딩이가 이 정도는 애교로 봐주겠죠? 기포 밭인데. 난간까지 다 잘라주면 가위질 끝! 인 줄 알았지? 더 있단다. 한 마리만 정해서 자르는 거 보여줄 건데 누구로 고른다. 고양이 산책 마스코트 레오로 결정했습니다. 레오가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오려줍니다. 귀여움이 7배가 되었네요. 난간 부분은 층별로 붙여줍니다. 쭈빼기! 맨 밑 부분을 붙일 때 튀어나온 테이프는 이렇게 뒤로 꺾어서 붙여주면 감쪽 같습니다. 참 쉽죠? 아, 참고로 지붕을 붙일 때는 이렇게 맨 위 한 면만 붙여줍니다. 왜냐고요? 이 안에 쪼꼬미들을 보관할 수 있거든요. 양이 밥그릇 넣고, 모자도 넣고, 알약도 넣고, 뭐도 넣고, 브러쉬. 책 모양처럼 만들 거기 때문에 반으로 접습니다. 맨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들을 테이프로 막아주면 솜이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스키시 작업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솜 넣기 시간. 저는 솜을 가득 채웠을 때보다 반 정도만 넣는 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솜을 다 넣었으면 입구도 막아주세요. 말랑말랑 스킷이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끝내도 되긴 하지만 좀 더 스케일 있는 스킷을 만들기 위해 같은 작업 방식으로 반대쪽도 완성시킬게요. 이제 오른쪽 사진에 잘라두었던 걸 두 스킷이 사이에 테이프로 이어주고 원형 찍찍이까지 붙여주면 고양이 산책 버전 스킷이 완성! 오른쪽은 맨 처음에 만들었던 스킷인데 박스 테이프로 해서 그런지 구김이 많네요. 뭔가 촉감은 박스 테이프가 더 말랑한 느낌? 각자의 취향대로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저 나가서 놀다 올게요. 푸딩아, 마스크 챙겼니? 와, 흉아 모자 멋지다. 고마워, 두부야. 우리 같이 고양이 산책 볼래? 역시 난 너무 멋있어. 말랑말랑 너무 좋다. 우와, 그게 뭐야? 내 스킷이야. 멋지지? 헤헤, 너무 귀여워.
형, 나도 이거 해볼래. 주라. 그냥 줄 순 없지. 츄르 세 개. 아, 츄르 없는데? 응, 지사해. 어? 부딩이 형 거랑 똑같다. 엄마, 그거 어디서 났어요? 고양이 산책 유튜브에서 바로 받을 수 있던데? 무료로? 응! 스킷이 도안 이미지가 올라가 있어! 스킷이 도안을 나눔해줬다니. 그런 게 있으면 당장 만들러 가자, 두부야. 응, 용아. 고마워요, 엄마.